마치 비가 안 왔던 것처럼 또 고요해졌죠. 물싹 빠지고. 큰일 났습니다, 근데. 뚝이 무너져서. 어제 하루 사이에 이게 넘쳐서 지금 흙이 저쪽으로 다 갔어요. 와, 어떡하냐. 내일 아침에 비가 또 온다는데, 이비또 오면 또 이렇게 될 건데. 미쳐버리겠네. 아이고. 이거 언제 다 푸냐? 환장하겠네, 정말. 해야지, 뭐. 아이고, 죽겠다. 이거 뭐야, 이게. 용달한 차는 되겠네. 아우씨. 미치겠네, 이거. 큰일 났다, 진짜. 이거 언제 다 푸지? 어휴.
아파. 이만하게 다행이지. 까지 끝났어요. 힘들어 죽겠네. 완전히 죽탕이 돼서 모래역이라서 삽질을 해도 안 되고 일단 비닐로 덮어놓고 이쪽은 좀 돌이라도 좀 더 갖다가 덮긴 해야 되는데 대강 마무리를 했고 비가 천천히 조금씩 오는 건 괜찮은데 폭우가 오니까 이게 뚝이 견디질 못했나 봐요. 저쪽을 보니까 또 두더지 뚫린 저 구멍을 많이 판 데서 또 무너진 것도 있고 내일 아침에 28mm가 또 아침 6시에 예정이 돼 있어서 또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이게 물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속으로 들어가겠죠. 28mm가 좀 그거보다 적게 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좀 너무 죽탕이라서 삽질을 할 수가 없어서 덮어놨다가 장마 그치고 그러면 좀 땅 굳은 다음에 삽질해서 퍼오리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우 힘들어 죽겠네. 자, 영상 마치겠습니다.